유례 없는 폭염이 이어지면서 한강 상류에서 발생한 녹조가 하류 쪽인 서울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물빛이 점점 초록색으로 변하고 물에서는 악취가 나기 시작했는데요. 수돗물 관리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안윤학 기자입니다. 팔당호 곳곳이 짙은 초록색으로 뒤덮였습니다. 연일 찌는 듯한 불볕더위에 심한 악취를 풍기는 남조류가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류 쪽에서 발달한 녹조층은 하류에 해당되는 서울 한강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곳 한강 수중부호 근처에는 서울 시민들이 마실 물을 모으는 취수정이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취수정 근처의 한강물이 최근 들어 초록빛을 띠기 시작했습니다. 지난주 서울시가 측정한 결과를 보면 한강물의 녹조 수치는 이미 조류주의보를 넘은 상황. 엽록소 수치는 1톤당 23에서 27mg으로 기준치인 15mg을 훌쩍 넘어섰고, 악취의 원인이 되는 지오스민의 수치도 정수하기 전 한강물의 경우 환경부 권고 수치인 1리터당 20나노그램보다 최고 두 배가량 증가한 상태입니다. 이번 주 채수 결과도 기준치 이상으로 나오면 조류주의보가 내려져 물에서는 수영을 할수 없고 정수 처리도 더 엄격하게 진행됩니다. 조류주의보가 발령을 하게 되면은 우선 그 한강 본부 내에 그 상황실을 만들고 오염원이 유입되지 않도록 그 상수원이라든가 저희 한강 주변에 오염원을 갖다 철저히 단속을 해가지고. 아직까지 서울에서 수돗물에 악취가 난다는 민원은 들어오지 않았지만 녹조 수치가 조금 더 높아지면 정수 처리를 해도 수돗물에서 역겨운 냄새가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오스민을 잡기 위해서 고도 정수 처리를 하면 된다고 하지만 고도 정수 처리되는 지금 비율은 수도권 중에서 10%도 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도 수돗물 악취를 없애기 위한 분말 활성탄을 비축하는 등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YTN 안윤학입니다.